시작.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네. 아우, 진짜 너무 좋아요. 와, 사회의 저명이사를 모시고 의학에 도움되는 이야기를 나누는 메디텔입니다. 저는 허당닥터 홍해걸, 옆에 있는 분은 옵세닥터 여에스터 네. 조장금. 아유, 안녕하세요. 저는 권장덕 씨 아내이자 탈리드 조빈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아, 깔끔하시다. 요즘 권장덕 선생님 갓장덕으로 엄청 인기인 거 아세요? 좋은 말이죠. 그럼요. 갓.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하기로 해보겠습니다. 미니 씨는 조장금. 아, 조장금이라고 하지만 일단 그 뒷면에는 굉장히 제가 아주 어렵게 살고 있다라는 거. 또 한 방 터뜨리네. 한 방 터뜨려. 네. 아. 어머, 강도를 이렇게. 저는 저기 아빠 본스에 계속 보거든요. 네. 그러면 미니 씨가 불쌍해 죽겠어. 봐봐요. 여자들의 아니, 반응은 그래요. 계속 니 뭐 해어라, 니 뭐 해어라. 그거밖에 안 하잖아요. 아침부터 저 물 갖고 오라고 시키고요. 네. 네. 아주... 보니까 미니 씨가 안 됐더만. 그죠. 진짜. 좀 진도 좀 나가자. 이제 MC가 저때 저분들은 통제가 안 돼요. 오디오가 끝이 안 나네. 여러분 저도 왜 오라고 했어? 네, 나 다시 시작하자. 네, 죄송합니다. 우리 두 분은 잘 아시죠? 채널A 아빠 본색을 빛내고 있는 네. 권장덕, 조민이 두 분을 모셨고요. 네. 그래서 오늘은 부부끼리 뭔가 토크 배틀을 좀 해볼까 합니다. 아. 네. 아니, 갱년기 젊고 신수 훤하게 사는 법이 있어요? 지금 저희 나이가 딱 이 갱년기예요. 네, 맞아요. 그래, 우선 그래서 각자 좀 실감을 하는지 좀. 저는 진짜 지금 이제 55세인데 저는 화끈거리는 갱년기는 40대 초반부터 왔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땀이 훅 난다고 그러더라고요. 화끈거리는 것 외에는 별 문제가 없다가 제게 가장 고통스러운 갱년기는 남편 꼬리 보기 싫음. 저게 아주 도드라지는 현상이에요. 아주 클라이막스죠. 예. 꼴배기 싫다고 그러잖아, 꼴배기. 예. 숨 쉬는 것도 싫다고. 맞지. 진짜요? 어쩌란 얘기야, 이러면서 남자들이. 맞아, 그 얘기 하더라고. 제가 밥만 먹어도 왜 쩝쩝거리냐고. 예. 그게 한 2년 됐어요. 아, 2년 됐어요. 네,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각방을 자연스럽게 쓰게 됐고 제가 보는 집사람이 나긋나긋하고 여성스럽고 우아하고 그런 면이 많았거든요. 네네네. 애교도 엄청 많았는데 어느 날 그냥 화난 걸로 그냥 불같이 화를 내고 그리고 저를 바라보는 이 눈초리가 이렇게 애정이 없어요. 그냥 흥! 뭐 이런 눈초리고. 그러면 미니 씨, 지금 네네. 남편의 눈에서 저를 향한 애정이 깃든 눈빛이 느껴지나요? 안 느껴져요. 네. 하는 게 있어야 가는 게 있지. 두 번째는 잔소리가 너무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거 공감해요, 진짜. 예. 딱 50살 넘자마자 예전에는 말이 많지는 않았어요. 자기 증상을 말할 때 난 진짜 이렇게 제발 미니 씨 얘기하는데 얘기 좀 하지 마세요. 또 욱하시네. 죄송합니다. 처음부터 이런 모습 보여줘가지고. 좋아요, 지금 좋아요. 그러면 의학적으로 여에스터 씨 얘기해주세요. 그러니까 갱년기는 보통 몇 살이 옵니까, 여성은? 여성은 폐경은 평균 49에서 50 정도에 오는데 근데 실례지만 두 분을 폐경하셨어요? 두 분을 폐경하셨어요? 아니 MC가 뭐 이래? 거의 앞으로니까 물어볼 수 있지? 형씨 아 그건 결례인가? 아니 저는 이미 55세면 누구나 다 예측하지만 미니 씨한테 그런 실례예요. 혜글 씨가 그렇게 실례인지 모르고 묻는 것 자체가 갱년기여서 힘들게 하는 거예요. 아, 북한에 또 북한에 저 잘합니다. 아, 죄송해요. 아니요, 죄송해요. 아, 정신없었어. 남이 아니었어요. 죽겠어요. 저는 난 후보 방송 넘으면 이런 게 지금 뱅크가 되고 아니에요. 뭐가 불만이세요? 이런 거 각오하지 않았어요? 아줌마들 수다 네. 프로그램 같은 느낌. 자,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성은 우리나라 여성은 평균 49에서 50 정도의 폐경이 되는데 갱년기라고 하는 건 폐경이 되기 전 짧게는 5년, 길게는 한 8, 9년 전부터 생기는 여러 가지 증상, 예를 들어 뭐 화끈거림, 관절 아픔 아니면 여러 가지 정서적인 변화 이런 걸 다 통틀어서 갱년기라고 해요. 근데 여성은 워낙 호르몬이 급격하게 떨어지니까 뒤분들도 알죠. 네. 하지만 남성 갱년기는요. 저도 궁금해요. 빠른 사람은 40대 초반. 아, 저도 올 수 있는 거. 아, 그럼. 인 건데요. 40대 초반인데. 남성 호르몬이 이렇게 떨어지면서 아무도 모르게 쫀쫀하게 변하잖아. 아, 쪼잔하게. 아하. 아, 쪼잔해진다고요? 쫀쫀해지고 눈빛이 달라지고 잔소리 많아지고 사실 남자 갱년기도 정말 만만치 않아요. 근데 이렇게 이제 갱년기 증상이 이제 시작이 되면 좀 예민해지잖아요. 이럴 때 남편은 이제 사랑이 좀 필요한데 막 이런 호칭부터 네가 뭘 하노 이제 이렇게 되면 네가 정말 듣기 싫은가 봐요. 나 정말 싫어요. 어떻게 이혼을 해야 되나요? 어떻게 이혼을 해야 되나요? 이혼은 아, 네 죄송해요. 너무 빨리 나왔어요. 갑자기 이야기가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미니 씨도 아까 저기 방에
있을 때 그 오늘은 밤에 잠 잘 때 이렇게 하고 자야 하는데 제가 이게 맞다고 나와요. 이게 갱년의 증상. 저도 제 마음을 모르겠어요. 이렇게 내 마음 나도 몰라. 이렇게 갔다 이렇게 떨어져. 괜히 나왔구나 오늘. 퇴근하자마자 잠들 때까지 물 갖고 와라, 뭐 갖고 와라, 뭐 갖고 와라, 심부름 시키고 네 이리 와봐라 이러면 뭐, 진짜... 우리 집에 와서 어디 탐험했습니까? 그래요. 아침에 아침에 일어날 때 한 번만 딱 그래. 아니죠. 남자의 갱년기는 증상이 뭐냐면 일단 이 몸에 물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물을 물을 굉장히 많이 마시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이제 목이 확 타죠. 어머 어머, 그게 남자의 갱년기 증상이라고 누가 그래? 아니 진짜 물을 많이 먹어서. 왜냐면 이제 일단은 누가 그래? 홍해골 씨 목탑니다. 목탑이요. 그걸 본인이 좀 가서 갖고 오면 어디가 덧나나요? 한밤 자고 있어요. 아유, 아침에 그건 아닌 것 아침에 자. 지금 지금 의학 방송인데. 홍해골 씨가 할 수 있는 게 저거밖에 없어요. 예. 저 스태프들도 멘붕이에요. 이런 거고요. 허름 그렇게 하면 무슨 재미예요? 해골 씨 영재 PD가 그런 거 싫다고 얘기하잖아요. 아니 갱년기의 정보는 아까 30초만 나오고 나머지 다 수사예요. 갱년기란 뭔가 증세 얘기하러 가다가 옆으로 막 세는 거예요. 아 그게 증상인 것 같아. 옆으로 세는 게 증상이에요. 정말 어디 집중을 못 하겠어요. 집중을 못 하는 게 갱년기 증상 맞아요. 아 이거 완전 엉망진창 방송이네. 기분 변화. 아니 갑자기 이거 뭐예요? 아니 갑자기 이거 뭐예요? 너무 재밌네. 저런 하이파이브가 있나? 기분 변화, 남편 꼴 보기 싫다, 얼굴 화끈거린다, 더웠다 추워져. 동기들끼리 어떻게 해보려고 그러는데 안 되네. 여기 4명 중에 3명이 의사인데 아줌마 둘이 있으니까 의사가 아줌마가 돼버려. 아 오늘 많이 쓰네. 일단은 친언니 만나서 막 수다 떠는 것처럼 굉장히 편안하게 해주니까 이제 같은 여자로서 이제 공감되는 부분이 너무 많은 거예요. 지금 제 마음을 읽어주는 것 같아서 와 오늘은 이건 방송이 아니라 실생활에서 이제 수다 떠는 것처럼 방송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갱년기가 뭐라는 건 이제 시청자분들 다 알아. 이제부터는 그런 것들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에 대한 그렇지 극복이 중요하죠. 가장 강조하고 싶은 건 성경책을 읽어야 돼요. 거기 보면 사랑에 대한 정의가 나와요. 요한복음에 보면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아 이거 지난주에 커피 쏟은 거 닦아주는 장면이네요. 네 맞아요. 가장 먼저 나오는 게 오래 참는 거. 사랑은 괴로움을 견디는 거야. 내가 우리 집사람이 2년 전에 나를 그렇게 구박을 하고 그 2년을 견뎠거든요. 아 이건 정말 한쪽이 이렇게 딱 좀 정신 차려주니까 집사람이 안정이 되니까 호르몬이 요새는 나한테 너무 막 잘하는 거야 우리 집사람이. 그 자랑하시는 거죠. 오래 참아야 한다. 장도가 그걸 얘기해 주고 싶어. 잘 참으래요. 잘하시고요. 그 말도 맞고 갱년기를 제 나름대로 정의를 하면 노화. 노화를 어떻게 해야 되냐? 고침을 살자. 받아들이고. 그렇죠. 병원을 주변에 늘려 있는 전문가도 병원을 잘 이용하자는 거죠. 병원들 호르몬이 모자라면 호르몬을 먹고. 맞고. 이게 그 혈액 검사를 해가지고 해보니까 저같이 남성 호르몬이 많으면 안정. 아주 살아있는 느낌이고. 조금 많아 진짜? 혈액 검사했어? 아 지금 한 세 배 많아가지고. 세 배나 많아? 그래. 하고 나면 스트레스 아직 살아있는 일하면 기분 좋아져. 한 모든 다른 증상들이 좋아진다니까. 그 권장덕 선생처럼 근육이 좋으면 남성 호르몬이 많이 나온대요. 그건 정설이고. 근데 남성 호르몬이 많으면 뭐가 좋은 줄 아세요? 뭐가 좋아요? 밤에 좋나요? 리비도. 아, 또 예능하네, 예능해. 예능해. 그러게. 나 지금 근데 힘들어 죽겠어요. 남자 힘드세요? 남자가 성욕이 떨어졌다. 이게 가장 빨리 오는 갱년기예요. 그게 호르몬하고 연관이 있고 그 점에서 권장도는 부럽네. 그 자기 나이 평균치보다 3배가 넘다. 그래서 단추도 옆에 3개가 딱 있네요. 난 3배가 넘다. 자, 그다음에 우리 조민희 여사님께 여쭐게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갱년기를 좀 극복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자기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말자. 자기 자신을 사랑하자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갱년기라는 거를 이렇게 느끼게 되는 순간이 빈 둥지 중후군하고 같이 오는 것 같아요.
저도 애 둘을 열심히 막 키웠다가 애들이 컸다고 이제 제 주변을 안 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에 대한 투자를 이제 저는 아끼지 말라고 하는 게 영어 배운 지도 한 1년 됐고 또 꽃꽂이도 배우고 있고 또 요리도 하고 있고 그러니까 나를 굉장히 개발하고 사랑을 하자. 그러면 갱년기는 자연스럽게 민희 씨가 더 박사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좋아, 여이스터는 또 어떤 레시피예요? 저는 사실은 이제 갱년기 때문에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는 많은 분들에게 권장동 선생님처럼 적극적으로 의학적인 도움을 받는 거 권해드리고 싶어요. 그게 뭐냐고 디테일을. 예를 들면은 여성 호르몬 치료. 여성 호르몬제는 예를 들어 피부 노화라든지 관절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무엇보다 이게 안면 홍조가 심한 여성분들은 뭘 해도 안 되거든요. 값도 싸고 한 달에 만 원도 채드시면 괜찮아요. 안 돼요? 네. 그래서 내가 정말 힘들 때는 적은 비용으로 효과적인 방법을 사용을 하고 충분한 칼슘 섭취, 비타민 D 이런 것들도 먹어줘야 돼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저 같은 경우는 운동의 도움을 진짜 많이 받아요. 운동을 좀 나중에 하고 네. 하나를 자세하게. 아니, 계속 얘기해 주세요. 네. 안 돼, 내가 네네네네. 아, 저부터 MC 욕심 있네. 아, 참. 이제 MC란 말이 얘기 안 했으면 좋겠어요. MC 기능이 안 되고 있는데, 네. 작동이 안 되고 있는데, 알았어요. 자꾸 여성 하려고 MC라고 얘기하지 말고. 아, 게스트 잘못 불렀구나.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그 전문 여성 호르몬 치료를 받아라. 그리고 자기 개발하시고. 자기는 전문 병원을 가라. 근데 나는 한 번 더 붙이자면 내 스스로가 내가 기분이 좋아야 된다. 너무 억압하지 말고. 좋은 얘기다 진짜. 내가 기분 좋게. 자유롭게. 노화를 전진하는 비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끝까지 일하자. 그래, 일을 해야 돼. 일해서 또 재미를 느껴야 됩니다. 그러면 쌤 그렇게 오래 해주시면 제가 10년쯤 후에 쌤한테 견적 받도록 할게요. 아니, 지금 받아야 되는데. 10년에. 아니, 근데 10년까지 기다릴 만한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나에게 몇살인데 당황하셨어. 자,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각자 이제 마무리 멘트 하나씩 좀 준비를 해주세요. 자, 오늘 주제에 맞게요. 엉뚱한 얘기하지 마시고. 갱년기는 결국 해결되는 거니까. 그걸 뭐 걱정할 필요도 없고 의사들 자문을 잘 얻어가지고 현명하게 넘기길 바랍니다. 네, 그런 문구가 있잖아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치. 어차피 지나가는 거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좀 내가 즐겁게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아무래도 좋은 일이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아, 멘트 좋으신데. 종편 후기 여기저기. 멘트 좋으시네. 방송 너무 잘하셔요, 진짜.